오늘 드라이브 스루인데 어때? 여러분들 주호영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왜그 국민의 잣이 다음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제로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국민의 잣 원내대표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거 드라이브 스루인데 어떠냐? 그 사람들의 권리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얘네들이 집권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극우와 결별을 못해요. 그렇죠? 극우와 결별을 못하니까 결국은 지난 총선에서도 참패를 한 거예요. 그 극우 니콜 뭐죠? 태극기 부대예요. 극우 니콜 태극기 부대? 태극기 부대 니콜 뭐죠? 닭이에요, 닭. 최종 병기는 닭이에요. 과거에 닭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죠. 닭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고, 그 닭의 가장 큰 지지층 세력은 태극기 모독 부대. 그쵸? 태극기 모독 부대는 니콜, 박근혜가, 닭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닭장에 있으니까 결국은 극우가 돼버렸죠. 근데 이들은 가장 저쪽 편에서 보면, 이제는 골칫덩어리가 된 거예요. 골칫덩어리. 쟤네와 선을 그어야지 중도를 흡수하는데, 닭과 극우와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국민의 잣 모든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선거만 하면 태극기 모독 부대가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당대표가 바뀌고 당원의 민심이 돌아가니까, 주호영이도 극우와 결별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당이 4.15 총선에서 대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애물단지가 아니라 퇴물단지가 된 거죠.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김진태, 민경욱 이런 인간들이 쟤네들 믿고 설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지난 4.15 총선에 가장 황교안이라는 극우 일부 개신교들의 광장 뽕을 맞아서 당대표 역할을 하면서 지난 4.15 총선에 국민의 잣이 선거 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요. 유튜브 뽕이에요. 유튜브가 전체 언론의 대세인 줄 알고. 우리는 유튜브는 우리 민주 진영의 단합과 대통령 지키는 결속력을 다지는 거지만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국민의 선택이고, 지난 총선에서 쟤네들이 망하는 거는 유튜브 뽕 믿고 극우들이 대세인 줄 알고 여기저기서 다니다 보니까 모든 일반 국민들은 혐오감이 높아졌던 거예요. 그 정광훈이나 태극기에서 태극기 목에다 들고 메고 허구한 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어떤 국민이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혐오 정당 1위를 불변이에요. 저 정당은 없어지기 전까지 혐오 정당 1위는 늘 차지할 거예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에 한 200주 연속 1위를 하고 있을 거예요. 200주 연속 이상은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저 정당은 다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386 그리고 87 항쟁 민주화 세력들의 60대, 70대의 진입이에요. 그렇죠. 민주화 세대의 60대, 70대 진입이라는 것은 이제는 60대, 70대도 저들을 지지하는 연령층이 아니 되는 거예요. 60년대 초반 학번, 58년 개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87 항쟁의 주류 세대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60대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요? 20대를 그래서 저들이 공략을 하려고 맨날 허구한 날 얘기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공정을 파괴했다. 30대들을 일배화시키고 20대들을 일배화시키고 40대. 그러나 세상은요, 철이 들면요, 누가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어요. 자네들은 절대 또다시 정권을 잡을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시력 검사도 아니고 어떤 놈은 1%, 어떤 놈은 2%. 예, 최고 지지율 많이 나오는 게 저쪽에서는 유승민 5%,
안철수 4%, 황교안 2%, 홍준표 뭐 5%, 김종인 1%, 다 합쳐도 20%가 안 돼요. 한마디로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대권 후보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물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이명박근혜 9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우리의 분노로 반드시 저 새끼를 구속시켜야 되겠다는 우리 민주시민들의 분노욕과 우리를 지탱시켜줬고, 문재인을 우리가 대선에 끌어들인 것은 그런 절실함에 의해서 문재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국민이 불러서 죽어도 정치를 안 한다는 대통령을 끌어들였고, 그런 문재인이 버텨줬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수 있었던 거죠. 이명박근혜 정권, 물대포로 사람을 죽이는 정권이었고, 광우병 집회 때 수많은 대학생들을 군홧발로 짓누기면 그런 정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일 대우로 흐트럼 없이 정권 교체를 할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문재인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큰 산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쪽은 그런 구심점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는 구심점 싸움이에요. 정치는 어떤 세력이 누구를 중심으로 모이냐, 그래서 어떤 먼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 다음에 중도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누가 구심점이 돼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권력을 잡지 못해요. 여태까지 저들이 망하지 않고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은요, 조중동이 옆에서 빨아줘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잖아요. 일부 언론이 정당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거 뭐예요? 조선일보, 니네들이 국민의 적에 어젠다를 던지면서 계속 여러분들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국민의 암, 조선일보가 계속 기사로, 그리고 사설로 니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걔네들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볼때 언론이 정당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박근혜, 그리고 박정희의 향수를 이용해서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결국은 저들은 박정희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박정희의 경제 신화로 오랫동안 헤쳐먹었던 저 친일 반독재 세력들, 결국 그의 딸에 의해서 저들은 무너졌고, 그들은 극우와 선을 못 걷고, 그 박근혜와 박정희가 양산에 만들어낸 극우 세력에 의해서 저들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시는 저들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 그 말에는 굉장히 심오하고 심오한 말이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국민 분열이에요. 그 국민 분열에는 뭐가 있다? 이념의 탈피입니다. 그 이념의 탈피는 뭐다? 한반도 평화가 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빨갱이 타령을 하면서 진보와 보수, 그렇죠? 민주와 반민주,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 거냐는 거죠. 우리가 종전선언이 되고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고, 우리가 북한에 자유롭게 민간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여태까지 조중동과 친일 독재 세력들이 정권을 잡는 데 이용했던 빨갱이 타령은 통하지가 않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정권을 잡자마자 한반도 평화에 그렇게 공을 들였냐? 딴거 아닙니다. 저들의 밑천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쟤네들은 북한 없으면 권력을 잡지 못하는 집단이에요. 여태까지 총풍 사건, 북한이 있어야만 정권을 잡는 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전쟁의 위기를, 현재는 휴정 상태를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고, 남한의 기업이 북한에 들어가고, 미국의 기업이 북한에 들어가고, 이제는 평화체제로 전환된 다음에, 이제는 빨갱이 타령을 할 수가 없죠. 저들의 밑천을 드러내는 거예요. 빨갱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21세기에 빨갱이 타령하는 거, 일부 극우 세력들 외에는 21세기에 빨갱이 타령하면, 아유, 너도 친박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혀를 내찹니다. 빨갱이 소리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저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방 권력을 교체했잖아요. 언론 개혁은요, 검찰 개혁과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들이 여태까지 권력을 잡는데, 권력을 신여로 전락시켰던 검찰, 이제는 민주 진영의 법으로 통제 가능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빨갱이 타령 못하죠? 사건 조작하거나 만들어내지 못하게 공수처가 설치가 되죠? 그렇죠? 가장 큰 힘이었거든요. 아직도 많이 남았죠. 저런 박근혜에 의해서 종교마저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과거같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이 곱지가 않아요. 종교개혁도 사실상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정광훈이나 이런 잘못된 기독교 개신자들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여태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경제까지 저들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류가 됐었잖아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주류가 교체되고 있는 시기다. 주류가 교체되고 있는 시기에서는 당연히 가진 자들이 자기네 걸 놓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저들이 공격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저들이 저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다. 저들이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개혁은 우리가 시도하지만 우리가 저항하는 거다. 여태까지 우리가 권력을 잡았다고 우리가 저들이 저항한다는 착각을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용서하고 봐준다는 생각을 했지만, 저들이 우리를 70년 동안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다. 그전에는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없다 보니까 모든 개혁을 포기하고 뒤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는 어떤, 지금 어떠다? 우리가 끊임없이 개혁을 위해서 민주 진영이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